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본인이 서명하는 모습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붕대 갚고 93분 연설 저희가 준비한 4위도 이어지고요.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로요. 공화당의 전당대회 마지막 날 미러켓에서 열린 그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주말 피격 이후 첫 대중 연설이었습니다. I ask that we observe a moment of silence in honor of our friend Corey. 예, 피격 이후에 첫 번째 대중 연설로 본인이 세 번째 대선 도전 공화당의 대선 주자의 수락 연설까지 했습니다. 저 구정 차장님. 네. 귀를 붕대 감고 귀에 붕대를 감고 등장했습니다. 당시 이제 총상 입었기 때문에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한 시간 반 가깝게 역대 최장 연설 본인은. 뭐 피격을 당했더라도 혹은 나이가 뭐 적지 않더라도 난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어요? 그렇습니다. 이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도 보통 100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100분에 가까운 93분을 이 대통령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상 대통령에 오르게 된다라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상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만큼 체력에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이 93분의 수락 연설이 좀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이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등장해서 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이 전당대회에 이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이 본격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의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93년간의 수락 연설 메시지 내용도 살펴볼 텐데 지금 화면에 잠깐 지나갔던 영상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?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물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 주말에 피격 사건 트럼프 전 대통령. 그런데 이걸 참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 이미지화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오늘 미러키에서 열린 공화당의 마지막 전당대 마지막 날에 저렇게 지지자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오른쪽 귀에 붕대를 붙이고 나서 우리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상징적이다. 뭐 이런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쏟는 모습들 참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을 받는 모양은 분명한 것 같죠. 피를 흘렸지만 안전하게 느꼈다. 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. 마치 이제 거의 본인의 재선, 정확히는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굳히는 듯한 뭐 대관식이었다는 평가도 미국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역대 최악의 대통령 10명 합쳐도 바이든 전 대통령보다 낫다.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로 핵을 가진 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본인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. 구호들은 확실히 선명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호가 정말 이게 굉장히 아마 이제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특히 본인이 스트롱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.
자, 그러다 보니 지금 잇따라서 보면 전부 다 귀에 붕대를 저 감은 게 마치 상징처럼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신이 내 편이다. 뭐 더 이상 뭘 이야기하겠습니까?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인데 신이 내 편이다라는 저 구호 앞에 예.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.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대세론이 워낙 이게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보면 어제 연설에서 보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한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의 어떤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난 1차 집권 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결렬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점점 더 고도화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2기 본인의 집권 시기에는 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?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예. 또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방위비 분담액을 굉장히 높이는 수준 뭐 이런 것도 우리 안보와 이제 직결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만큼 트럼프 전 후보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1기보다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세련된 지금 이 선거 캠페인도 보면 꽤 저는 세련됐다고 보거든요.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가 많죠. 이게 지금 당시에 피격당했던 그 이 소방관에 대한 이제 옷을 갖다 놓고 저기에 입을 맞추는 행동이라 등등을 보면 예. 정말 민주당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마 긴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예. 그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계도도 준비했어요. 왜냐하면 전당대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총출동했기 때문인데요. 장남, 뭐 트럼프 주니어 잘 알려져 있고 장녀 이방카, 뭐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얘기도 좀 많았는데 뭐 저희가 결혼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 했기 때문에 초혼 재혼 3혼으로 한번 잘 끌어서 나눠봤는데 공식석상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도 오늘 대거 어제 오늘 대거 연사로 등장했습니다.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.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,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. A lot of people have put my grandpa through hell, and he's still standing. Grandpa, you are such an inspiration, and I love you.이게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전당대회에 있었던 장면인데 손자 손녀가 10명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17살의 카이 양, 맞손녀의 어제 저 전당대회 지지 연설이 꽤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이제 스트롱맨 아닙니까? 예. 굉장히 강하다.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손녀가 나와서 인간적인 트럼프 이 후보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면모도 있지만 굉장히 가족을 위하고 이 따뜻한 면도 있다. 인간미가 있다라는 점을 이 손녀가 저렇게 직접 증언을 함으로써 이 손녀 자체의 어떤 연설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인간미와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이번 손녀 연설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트럼프 후보의 인간미가 상당 부분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대선 행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